최지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국회 가서 발표하라고 해서 저는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배틀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났죠. 그래서 풀즈는 제가 정해놓은 것 같고요. 이제 난제를 푸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인류 최대의 난제가 죽음을 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제를 푸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융합연구단을 통해가지고 할 수, 이 난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죽지 못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고통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줄이겠다, 경감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어떤 42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기 가까우신 분들 많죠? 손 들어보세요. 72세 가까우신 분들 많죠? 많으실 겁니다. 뭐 10년, 20년 후딱 가죠. 72세 남자분인데 이분은 엘리트예요. 은행에서 임원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뭐 최고실 얘기했어요, 사회에서. 그리고 근데 이분은 너무나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중국어도 서로 혼자 공부하고 사회적인 뭐 활동도 하고, 근데 그냥 부인한테 내가 약 먹었냐? 뭐 그 정도 물어보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돈도 많고 여유도 많으니까 삼성서울병원에 내원을 한 거야. 내원을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신경심리 검사도 양호해요. 그냥 딱 하나 이제 방금 얘기한 거 다시 리콜하는 거예요. 재경만 못할 뿐이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수행 기능만 떨어졌을 뿐이에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 욕심이 많은 뇌영상을 찍고자 하는 그런 그 선생님한테 걸리셔가지고 뇌영상 찍었어요. 찍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가 바로 해마라는 영역입니다. 해마.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해독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곳으로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뇌영상 보통 보는 사람들이 이거 줄어들었을 거라고는 모르겠지만, 이건 최고 전문가가 맞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딱 감지하고, 아 이것은 발병한 지 2년 됐다 딱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뇌원을 계속 병원 다녔죠. 1년 후에는 그냥 메모하고 깜빡거리는 정도, 그리고 2년 후에는 그냥 약간 지저분해지는 정도, 3년 후에는 짜증을 내는 정도, 그리고 모임에 빠지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4년 후에는 운전하다가 자주 가는 길인데도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길을 돌아오고요. 리모컨 버튼이 저처럼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전원 버튼 못 찾거나, 5년 후에는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 끝나죠. 6년 후에는 혼자서 외치면 못하고 소변 실수를 했고요. 7년 후에는 아들은 못 알아봤어요. 7년 아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 상상이 가십니까? 아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요, 럭키하게 일찍 진단을 받아서 7년 후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못 알아보는 것이 됐고, 이분이 만약 조기 진단을 못했다면 내원 후 3, 4년 후에 자기 자신 소변을 대소변 못 가리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어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지금 현재 치료법은 없지만 의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늦출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해마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이 해마라는 영역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때가 깁니다. 단백질 때가 끼고 그것은 결국은 생명사고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 은행성무의 MRI 영상이에요. MRI 영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레오네스 위에 이제 정상이고, 이분이 이제 메타볼리즘 뇌영상인데 굉장히 비싸요. 이건 찍으셨어요. 돈이 많으시니까 찍으셨는데, 보시다시피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메타볼리즘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워낙에 의식이 강하시고 워낙에 이제 활발하신 분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고 이분은 발병 5년 후에는 이미 뇌 전체에 아밀로이드 콜라토가 껴가지고 이제 정상, 이건 드로킬 수 없는 그런 신경 수축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화긴 노화이지만 기본적으로 노화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되돌릴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치매라고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치매의 원인은 사실상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70가지가 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200, 300가지의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원인이 많은 요인은 알츠하이머, 아까 그때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혈액성, 그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뇌경색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혈액성 치매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나누는 것은 경도인지 장애에서라도 우리가 진단이 되면 그러면은 치매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몇 년은 버는 거니까, 2, 3년은 버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기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 이제 MRI나 아니면 PET 그리고 제일 정확한 게 저희가 보기에는 신경침례검사입니다. 신경침례검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진단이 문제는 비용이 든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이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데에서는 사실상은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경침례검사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인공코로나 연구단에서는 이게 네 두점씩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게 이행 치매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는 그런 것을 쓰는데 이걸 할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디바이스가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가상현실의 핵심이 아니고 이제 뇌의 어느 신경세포가 이제 병리적 원인에 의해서 망가졌을 때 그게 생체 신호로 그리고 반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뇌 신경과학적 그리고 신경학적 의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경 심리 검사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뇌 신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R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칙은 뭐냐면은 일단은 재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지 영역이 뭐 기억력 그리고 주의 집중력 그리고 운동 능력 그리고 시공간 인지 능력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언어 능력 여러 가지 커뮤니티 도메인을 평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 시나리오 구축이 이제 핵심이고 저희는 이걸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물건 숨기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HOT라고 해서 히든 오브젝트 테스트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내 치매 센터에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마 VR 보여주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 같고요. 이거 바이브라는 그 HOT 장비를 통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상현실 내에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피실험자들이 이게 결코 자기가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저희는 이 피실험자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걷는 걸음걸이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그때의 안구 운동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그때의 그 손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 신호 반응 그리고 지금은 뇌파를 이 시나리오에 적용 안 했지만은 뇌파를 적용하면 거기에 따른 뇌 신호 반응 그리고 이 맞추는 그런 순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단기 기억이라든지 시공간 인지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그리고 기억력 단기 기억력들을 저희가 도시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